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세 사기 일당이 주지하는 직원 월급이 피해자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구제받는 사례처럼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안상우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전세 사기 일당에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떼인 A씨는 지난해 말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보증금 가운데 은행 대출금은 1억 5천만 원. 낙찰률이 60%를 밑돌면 은행 빚마저 갚기 어려워집니다. 한 푼이 급한 상황인데 A씨는 최근 낙찰대금 중 2,300만 원 이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최우선 변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전세 사기 일당이 세운 부동산 법인에서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근로자나 고용자나 다 똑같이 동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체불돼 있는 임금까지 피해자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 때문에 답답합니다. 해당 법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피해 주택은 162채. 임대인이 세금 체납과 함께 임금까지 체불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임금 체불 피해 직원보다 배당 순서에서 뒤로 밀립니다. 체납 세금은 주택별로 나눠 적용하는 개선책이 나왔지만 체불 임금은 대책이 전무합니다. 정부가 피해자 대부분이 구제받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모 씨는 재작년 말부터 전세 계약을 맺으면 분양권도 주겠다며 한 신축 아파트에 세입자를 모집했는데 공사가 중단되면서 1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계약금 40억 원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특별법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항력도 그렇고 실 거주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피해로 보기 때문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계약금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전혀 뭐 해당 사항이 되질 않죠.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피해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